김형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김현규 시의원입니다. 오늘 인사말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다음은 이제 다음 지회장 전 이전 지회장님 인사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유공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에 오늘 저희 예산결산이 있는데요. 끝나고 꼭 찾아봐야겠다, 인사드려야겠다는 마음에 꼭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그리고 또 최현 회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신다고 또 인사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오늘 시상 받으신 분들께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고요. 내년 새해도 네, 건강히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이런 분들 행사 있거나 할 때 저도 꼭 참여하려고 하는데요. 다음 행사 때 꼭 불러주시면 꼭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환경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차도 3일 동안 탄 적이 있습니다. 일반 쓰레기차, 분리수거차, 음식물 쓰레기차 뭐 다 타봤는데요. 다음 꼭 봉사하실 때 저도 꼭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